예전에 공군의 노래였어. 공군복 입고 이렇게 빨간 마오라 이갖고 헬멧 딱 쓰고. 오늘 저 좀 약간 이렇게 입어봤어요. 오버롤이라고 하죠. 제가 이 옷을 입을 때는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보자. 화이팅! 다 죽었어! 이렇게 작업복 스타일, 유틸리티, 이런 오버롤 유니폼 스타일이 요즘 굉장히 점점 더 유행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의상들이 지금 유행하는 것 같다, 가로수길에서 혹은 파리 패션 위크에서 보여졌다 하지만 다 거기에는 눈물 어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영화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노예의 지위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여성은 굉장히 차별 속에서 억압받는 존재였었고, 그 다음에 그 코르셋이라는 것에 갇혀서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으로부터도 제외가 되어졌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피폐해지고 물자도 적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의 패션이었어요. 여성들은 남성이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전쟁의 물자를 대주거나 혹은 물품을 대주기 위해서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남자 대신에 집을 지켜야 되고 못을 박아야 되고, 여태까지 여자들은 호호하하 하면서 부채질하거나 코르셋을 입고 롱스커트를 롱드레스를 입고 하던 그 시대로 머무를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코르셋을 벗고 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퀴리부인 대단하죠? 퀴리부인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퀴리부인이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일어날 때 분명히 몇 번은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폭발도 일어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울랄라, 내 드레스 자락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우 미안해요. 울랄라 울랄라. 그 드레스 자락을 입고 그리고서는 연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던 여성들이 전쟁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이런 오버롤 그리고 데님을 위아래로 입거나 하면서 공업 현장 군수용품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또 바뀌게 된 게 바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였죠. 하루 종일 일했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도 있어야겠죠. 바에서 뭐 맥주를 마시거나 혹은 테니스를 치거나 그런 여자들만의 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도 시작을 합니다. 1920년대, 30년대를 대표하는 룩 중에 보네르 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네르라는 뜻 자체가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 당시 여성들은 코르셋으로부터 압박되어진 그런 옷들로 몸이 자유롭지가 않았었어요. 그것들을 모두 다 벗어 던져버리고 바지를 롤업해서 입거나 이런 유니폼 같은 옷들을 입으면서 여자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됐죠.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에요. 가브리엘 코코 샤넬은 그런 여자들에게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자아를 찾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남성 재킷을 입거나 티셔츠, 마리니에르 룩이라고 해서 스트라이프로 된 그런 해군 스타일의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승마 바지들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빅팬츠 같은 것들을. 그래서 샤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 새로운 패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1920년대, 30년대 샤넬은 정말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아멜리에 에어하트라는 여성 또한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도 했죠. 공군 점퍼 같은 거에 또 이렇게 오버롤을 입고 머리를 또 굉장히 이렇게 웨이브를 졌지만 또 단발머리로 해서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비행을 그 횡단한 그런 여성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녀가 결국에는 추락해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2020년 스프링 라코스테 컬렉션을 봐도 클래식하지만 굉장히 박시하고 그러면서도 유틸리티가 같이, 유틸리티라고 하는 건 실용성이겠죠? 실용적인 그런 스타일로 연출을 했는데 전 이번에 라코스테 룩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보통 피케 셔츠를 굉장히 박시한 스타일로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롱 스커트를 같이 연출해서 입었는데 여러분들 꼭 오버럴이라던가 그런 유틸리티 스타일의 셔츠라던가 하는 것들을 꼭 너무 세고 남성적으로만 입을 게 아니라 거기에 하늘거리는 쉬폰 스커트라던가 스왈로브스키라던가 비즈 장식 같은 그런 액세서리들을 같이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프 같은 것들을 머리에 위로 해서 두른다거나 또 길게 스카프를 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럴 스타일로 저는 속에다 티셔츠를 입었지만 속에다 약간 라이프로렌의 레이시한 면소재의 그런 프레이 블라우스 같은 것들을 매치시키셔도 굉장히 또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맨살에 입기도 했지만 속에다가 셔츠라던가 혹은 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것들을 연출해서 입으셔도 멋지게 연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버럴 스타일을 입고 한번 이번 봄에 경자년의 기운을 맞이해보세요. 으쌰으쌰 하면서 올 한 해도 힘들지만 화이팅 하면서 우리 한번 달려보아요. 간다!